저는 완벽한 엄마이고 싶었어요. 저 이제 동기들이 다 서울의대잖아요. 부모님처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식이 반드시 있죠. 네, 저는 우울증이 있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더 TV 처음 해보는 이브닝 티타임 시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앉아서 좀 코지한 분위기에서 저보고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편안한 대화 나눠보자고 해서 이런 시간 마련했는데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그래도 오늘 즐겁게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은요, 제가 집에서 막 바리바리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쌓아왔어요. 이렇게 3단으로 하는 유럽 같은 데 가면 호텔에서 이렇게 티타임 하잖아요. 뭐 오후 한 3시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고, 제가 좋아하는 엄청 아끼는 저의 최애 접시예요. 하빌랜드 접시에 제일 위는 이거는 망고 슈폰 케이크고요. 요건 저의 최애 간식인 쥐포. 그리고 요 아래는 수박. 요건 딸기 슈폰 케이크. 요거는 티포트. 그리고 물. 그리고 저지방 우유, 저지방 요거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식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제 질문이 들어오네요. 방송에서처럼 스더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럼요. 저 그럼 기분 좋죠. 스더 언니? 에스더님은 가족에게 서운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박사님 아이들이 사춘기 때 대화 많이 하셨나요? 네, 저는 완벽한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 지금 이제 우리 나이로 27, 28살이 됐는데 그 아들들 앞에서 저는 완벽하기를 원했어요. 늘 우아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화도 우아하게 내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은 갱년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많이 안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쭉 키우고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가 나거나 아니면 섭섭하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죠. 제가 참고 화가 나도 말하지 않고 그런데 애들은요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의 눈빛, 엄마의 행동 이런 걸로 엄마의 마음을 다 알거든요. 오히려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더 그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또 가능한 한 부모님들한테는 우리가 공손해야 하지만 부모님들한테도 자식이 어떤 마음이 섭섭한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사춘기가 없었어요. 뭐 남편하고 저는 그냥 모범적인 딸과 모범적인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두 아들도 눈에 띄는 사춘기는 없었는데 그냥 우리 아들 둘은 저를 약간 제가 너무 제 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엄마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역시 본인들이 사춘기 때 힘들었던 걸 저한테 얘기하지 못했었다고 느꼈어요.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러 가면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약간 손님처럼 맞이해요. 우리 아들이 12학년 때 그때 이제 학부모 상담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당연히 제가 있는 호텔에 아들이 함께 가서 자줄 줄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아들 호텔 가서 함께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엄마 잘 가세요 이래서 제가 그때 충격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고 와서 요즘 제 옆에 있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고3 자녀 저는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열심히 키웠고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가 다 다르더라고요. 부모가 진정한 눈빛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 줘야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이제 동기들이 다 서울의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식들 중에 부모님처럼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식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자식들 중에는 부모가 서울의대를 나왔다는 그 자체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부모가 아무리 너 그렇게 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이미 아이들 뇌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서울의대를 나왔어. 그 자체가 큰 부담이고, 그리고 말로는 아들 성적 안 나와도 돼 하면서 눈은 왜 성적 안 나왔니?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닫고 기다렸어요, 오랜 세월을. 네. 각자 정말 재능이 다르고 정말 부모가 마음으로 너의 재능이 있는 곳을 찾아주겠다는 그런 말 하셔야 돼. 그래서 너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우리 고3 끝나면 같이 더 얘기해보자,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고3 아드님한테는 그게 마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너의 행복이 가장 소중하다,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머릿속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속으로 기대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우리 아들 오늘도 길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서 너무 다행이고, 우리 아들 고치기 힘든 병에 안 걸려서 너무 다행이고, 왜냐하면 저는 의사다 보니까 주위에 어린 자녀가 백혈병이나 정말 종양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만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애들이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네, 저는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이 있지만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우울증이 있는 걸 밝힐 때는 고민이 많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 1위고 또 최근에 많이 비싸긴 하지만 스프라바토라고 하는 자살 충동을 빨리 없애줄 수 있는 약이 나와서 그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울증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저처럼 지금 힘드신 분들 이겨나가셨으면 하고요. 우울증은 낫는다라기보다는 조절하는 질환이니까 저 열심히 잘 조절할게요. 제가 오늘 약간 우울해 보인다고도 하셨고 말이 느리다라고도 했는데, 저는 어떤 사람과 만나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강박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늘 웃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 하고, 그분 앞에서 기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좋아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천천히 이야기해도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저녁 때 우울하거나 그러면 저는 똑같이 봤던 영화를 10번, 100번씩 봐요. 겨울 연가도 제가 한 100번쯤 봤고요. 발동화도 그렇게 보고, 발리에서 생긴 일, 아니면 로마의 휴일, 또 요즘은 남편이 권해준 Somewhere in Time이라고 해서 너무나 사랑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전생으로 가는 뭐 이런 것들 제가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불필요한 식욕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먹방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너무 죄송해요. 이게 바로 제가 오락가락하는 이유예요.
먹방을 보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포와 시폰 케이크를 보여주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거든요. 어떤 정신상담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요. 저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있는 그대로의 제 목소리로 제 톤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송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도 새롭고 유익하고 다양하고 알찬 정보 그리고 다음에도요 제가 알았어요. 저 이제 먹방 할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하셨길 바래요. 다음에도 예쁜 글을 만난 아직까지 꼭 올게요. 나